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포세븐의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 전리품 시나리오에 금을 찾아서 라는 퀘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뭐 20만원만 모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성과 부성에서 의사당과 시청을 타서 그냥 6천원씩 해서 모으고 주변에 자원이랑 유닛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다 팔아서 20만원을 빨리 모으는 그런 전술을 전략을 하여튼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 넘어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이 포트레스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지난 그 방송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두 세력이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시나리오 통해서 나왔는데, 제가 키워놓은 영웅들을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 시나리오. 적의 모든 마을을 점령하고 영웅들을 격파해야 하면 승리합니다. 어느 편에 당신이 서든지 그 반대편은 당신을 영원히 적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차탈리아는 포트리스를 말하고요. 콜로로드는 스트롱홀드를 말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트랄로스크 왕으로부터 기별이 왔습니다. 우리 편에 서주어서 고맙게 생각하네. 저 멍청한 야만인들의 전투 방식을 알기에 자네가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네. 물론 보라거스 공작은 반역자인 자네의 목에 현상금 걸겠지만 말이지. 제가 용병이니까 이것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네. 우리는 크롤로드 언덕까지 국경선을 연장하려고 하며 적들은 우리를 저지하려고 한다네. 에라시아의 허수아비 같은 군대는 그 사이에서 꼼짝도 못하겠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네. 자네가 임무에 성공한다면 타탈리아에서 자네는 영웅이 될 것이네. 만약 실패한다면 글쎄,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겠군. 편지에는 비늘 모양의 트랄로스크 문장이 찍혀 있습니다. 와이스탄 프로길드. 프로길드가 제 주력이죠. 타자르 하고 5-11-22-49-43. 확실히 타자르가 밸런스가 좀 좋네요. 스티그 1333 나가시. 재산까지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구요. 알라크였나? 알라크도 재산 관리 있어요. 알라크도 재산 관리 있고, 사우럭. 사우럭은 보석도 드러내고, 메리스트. 메리스트였냐? 이 동료 감당한 앤데, 그러면, 여기. 어디를 전진 기지로 삼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를 전진 기지로 삼을게요. 여기를 전진 기지로 삼고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뒤에 있는 이 성은 당연히 이걸로 가야죠. 이 성이 어디지? 타자르가 어디 있지? 프로길드. 타자르 인족이 성호 해야 되는데. 타자르에 내려오면 되니까. 타자르 여기 실트가 수도이고요. 쿨마이어는 쿨마이어랑 스틸보그는 일단 그거 하는 걸로 실트 먼저 보루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민회가 먼저 짓고요. 타자르는 병력을 얘 누구야? 메리스트 들어가서 병력이 유창하네. 돈 좀 먹고
타자르는 아우 이동력 아까워. 타자르가 맵을 쫙 도는 방식으로 타자르가 오 야근의 반지 야근의 반지 이동속도 올려주는 거예요 전투시에. 시간은 뭐 아니 많구나. 로길드 확실히 얘네는 그 마법이 약하기 때문에 병력성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와일드 스타일 와일드 스타일은 독보빌드한테 몰아줬고요. 손 내려오고요. 메리스트는 광산 먹고 고 잡아 구워 먹고요. 사우러 그럼 여기 한번 가보고요. 호수를 할라크도 맵을 좀 밝히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좀 싫어요. 스티그 브로길드는 전학성 유위성은 네, 시청 테크 타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청 테크 좀 타주고요. 와이산도 같이 좀 돌고 이동력 차이가 금광 타자르가 좀 돌아서 와이스탄 블락 하나 넣고 옮기고 뭐가 죽고 브로길드가 알라크는 브로길드 좀 따라다니고요. 브로길드는 여기 쳐서
쪽인 차원을 좀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잘 몰아준 것 같아요. 8마리. 스몬트 플라이가 다음에 나가시는 이런 거 보고 줘야죠. 스티그도 하자르도 현재는 병력이 싸우러 여기는 마법 길드 타고요. 얘는 대장간 타주고요. 자원창가를 좀 빨리 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원창가 먼저 타겠습니다. 목재가 딸려서 서번트 플라이 여기가 지금 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열대에서의 바실리스크 그리고 프로길드 최단거리로 달려가서 하나를 더 먹고 열대 레이스 방어력이 좀 되기 때문에 보시죠. 5, 14 얘가 4, 9, 5, 14 쟤는 저 만화를 빨리빨리 빼먹어가지고 빨리빨리 줄여줘야 돼요. 만화 지금 아까 40이었는데 한 발 쓰고 28로 줄어든 거 보이시죠? 만화 다 떨어졌어요. 오, 자, 그 다음에 스티거는 가서 다 점령한 것 같고
와인스타인은 일단 브로길드 먼저. 집이요. 스위치 올려줘야 돼요. 마려. 스틱. 일단 집 들어가 있고. 연락하는 여유가 있고. 마시고. 싸우러. 지식. 레지스트. 보수. 하시구나. 어디가. 최대한 밝힌 이런 집이다. 여기를 빨리 뚫어서 중앙으로 빨리 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사실 별거 없어서. 그러면은 여기에선 시청. 세 번째 실트에서는 이제 구덩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또 밝혀야 되니까 유일차 회장으로 말이 올리고 가고요. 자, 공정에서 올려주고요. 프로길드 자, 이름을 올려주고 나가시 초급지에 얘는 여기서 옮기는 역할을 할까요? 싸우러 막 이겼을 거야. 에리스트 얼음화살 목다살 열대. 여기는 또 성체 하고요. 나무가 너무 딸리네. 시민회가 지어주고요. 나무를 올리기 위한 자원창고를 다 올려야 되겠습니다. 프로길드. 카자르 이 나오죠. 싸우러 들어가 버리고 메리스트는 이거 시나리오 인포메이션 네. 7일차고 자원창고 맞아 자원창고 올리겠습니다. 잠깐 더 지어주고요. 자, 타자르 가서 던져볼게요. 나가시 들어가서
화신쯤 가 있고. 도마뱀 쿨 형상된 스쿼트플라이 바실리스크 나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요. 나가시 들어가서 돈 먹고, 돈도 먹고, 돈도 먹고. 에이씨. 아, 느리다. 창고에 꼭 지어주고요. 자, 2000골드가 추가됐습니다. 6600씩 들어오니까 충분히 메디스트 타자르는 여기 치고 놀돌이키까지 먹고 이렇게 나와서 밑으로 가는 아씨 오른쪽으로 갈까? 그렇지 다음에 여기 동네는 히드라 연못을 가야 되는데 와이번 둥지가 못 가고 나무 네. 앉아볼게요. 나가시는 다시 내려와서 위에는 다시 돌아가고요. 싸우러 깊은 탑을 넣고 최대한 맵을 밝혀놓고 금주머니
여기 만만치 않은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성체 지어주고요. 자, 다음에 보급 병참 물돌이께. 자, 이게 4에요. 4, 10, 13, 5, 5.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건데, 여기는 풍풍장 돌을 지어야 되고, 힘들어. 뭐 이런 거. 일단 목재 안 들어가는 것부터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 타자르는 찍고 올게요. 이게 저희 욕심 부리지 말고 어차피 가도 그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브로길드가 오른쪽으로 가서 점령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브로길드가 이게 누구? 사우러 메리스트 얘는 필요 없고 알라크 다시 들어가고요. 하자르도 쭉쭉 내려갈게요. 그냥 능력을 저기서 뽑아가지고 실트해서 Y1 등지 먼저 짓고요. 장군의 가보 지휘본부 먼저 짓고요. 목재를 타야 되는데, 아, 이게 참, 탔구나, 여기도. 다 탔고, 자원창고, 다 탔네요, 자원창고는. 방어를 올려주고, 와, 이건 편지. 이제 히드라이머만 나오면 되는데, 히드라이머지, 목재. 소은 아 유화 힘들어. 연못도 금방 탈 수 있겠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될 것 같아요. 목재가 이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싸우러 예언자의 카드. 프로빌드 가져가서 받아야 되겠네. 그치. 히다르는 나가면서 요거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시작할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군에 바꿔야 되겠다. 바꿔서 그리고 나무 하나 바꾸자.
힘을 해서 히드라에 뭐 치고요. 요번에 하나, 다음에 하나, 요번 두 마리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찾으고요. 브로길드 너는 이거 가서 이거 이거나 먹어. 그리고 소스 뭐해? 그리고 뭐해? 이렇게 많은데 나중에 뭐 탐색술. 오케이. 하, 돼지. 아 돼지 돼지 돼지가 떠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 돼지가 뜨느냐 안 뜨느냐 싸움이네요. 타자르는 행운이 2가 됐어요. 타자르는 올라가서 한번 뽑고요. 상상된 히드라 목재 또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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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업그레이드 해갖고 갈게요. 와일스탄 위 찍고요. 여기도 찍고 방어력 보소. 아무것도 없는데도 방어력이 이 정도면 장난 아니에요. 항상 된 히드라 연모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순간 F1 버튼을 눌러가지고 모든 분류를 다 뽑아서 역지가 열 수가 없다. 중력이 많긴 하네요. 방어력 믿고 하나 가는 건데, 방어력 공격력 17에 방어력 23 이런 정도 되면 좀 피해가 있더라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400이 20마리 20몇 마리 깔면 어이구 씨 방어 역시 타자르의 이 방어력은 진짜 믿고 쓸만합니다. 공격 피해가 생각보다 안 커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 이 병력 상대로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해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락 여기에서 안드라를 뽑아서 일단 조금 이따 생각하고요. 브로길드 브로길드는 조금 애매하네. 얘는 지금 저기 밀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싸우러 너 그냥 내려와야 되겠다. 여기 안에 하나 있잖아. 스티그 있잖아. 스티그가 이리로 가고 아 나가시 이리로 가야 되겠다. 목재가 너무 빨리 목재가 분명이니까 교절 안 하겠습니다. 아, 분명
메리스트는 일로 가고 병력점 충원할 용도로 쓰고요. 그냥 다시 일로 돌아가서 싸우각도 들어가서 귀찮으니까 메리스트는 거기 있고 치그는 여기서 돈 받는 역할을 계속 하고요. 나가시도 그냥 들어가 버려. 오크 저런 군병은 피해가 좀 있어서 최면. 아, 이 게임이 참 지금 마법이 좀 애매해서 나가시 들어가라 그랬지. 아, 나가시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랑 거기가 있고 브로길드는 할 게 뭐가 있냐 여기서. 큰일을 나왔어야 되네. 고르곤은 안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곤은 아파요. 의사당 택 탔나? 의사당 못 탔구나. 결국 목재 문제인데 성치고요. 다음 여기랑 타는 걸로 하고. 저 위에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는데. 하나 이거는 좀 병력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이렇게 이력하겠습니다. 에너스틴 갖다주는 역할 하고요. 수십에 온 거? 조용히 기다렸다 갈까? 성 로빈트 타자르 나가시 요거 13마리 53마리
155마리. 자세. 타자를 잡아볼게요. 진급함 핵솔 나가 탈구야 그리 성 찍고요. 목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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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자원을 털어가지고 유닛으로 돌려 전환해야죠. 이거 정리가 좀 애매한가 보네. 안 죽어요, 진짜로. 이번엔 네 마리네. 어우 많이 익었다. 24.
하고 28마리야. 의사당까지 여기서 타네요. 의사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지금 또 배우고요. 일단 목재를 좀 바꿀까요? 이 정도 보루를 좀 태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어지면 저쪽이 지금 뚫리면 피곤할 것 같으니까. 목재가 너무 딸리맵니다. 프로빌드너 이쪽으로 와라. 사이언트 돌봄업체인가? 레디스트 성체? 대기 보수.
주어 길드. 이렇게 올라가고요. 얘는 여기 와서 자원 좀 먹어주고, 스티커는 뭐 나가시고, 와이스턴 탐색소 전진기잖아. 교두보 하나 확보합니다. 메리스트 그러면 로길드 내려와서 로길드는 등록하고요. 다 지울 수 있네요. 여기에서 대장간 지어놓고 하겠습니다. 응급 텐트, 텐트. 도마배, 노루 도마. 시장, 시장 지원합니다. 스티그, 알라크, 그 다음에 나가시, 타자르, 은광, 튀어나와.
자, 여기 들어가서 놓고 차원 찾고 하나 더 채울게요. 아, 이 귀환 같은 마법이 있어야 되는데, 재밌어. 먹고 죽자. 죽어도 먹고 죽는 걸로. 탐색술 있는. 호백. 아, 근데 저거 좀. 놀 저거 언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아, 저 나무를 10개씩 먹어가지고. 여기에서. 선술집 하나 찍고, 세프티나. 애드리. 코백은, 배구나? 자, 카자르는 요거하고 요라고. 하우스 이드라만 가지고 다니고요. 얘는 여기 가서 타자로는 계속해서 거기 있고.
여기를 뚫고 나오나 봐요, 쟤네는. 그죠? 그냥 여기를 뚫고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얼마 봐. 호백은 병력을 좀 뽑아가지고 이건 좀 이따 뽑고 계속해서 모아주고요. 나무를 조금만 더 늘리기 위해서 돈 안 딸리니까 지금 돈만 걷고 프로빌던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하는 역할을 좀 해주고요. 호베 넣어주고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고 업그레이드 된 거고 이거 어떻게 안 된 거고 여기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빼곤 다시 가서 업그레이드 해오고, 좀 갖다 줄까요, 여기다가?
5만 했었는데 아직도 저거밖에 되는 게 안, 29밖에 안 들어왔어? 한번 그냥 빨리 있어. 다르나 진짜. 300이야. 400에도 배울 수 있을려나? 아, 딱 저 위에서 고대 프로길드는 왜 올라오냐? 코백이 다시 올라가고요. 치우기 꽤 좋고. 얘가 지금 프로필드가 원주 거 다 고용했잖아. 프로필드가 이쪽에서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용한 드래곤의 눈, 행운과 사기 일시 올려주는 거 좋겠고요. 베이머스, 열대수 베이머스. 와인스턴 위에 가서. 아, 고마워하다. 4레벨 지울 수 있어요. 4레벨 스킬을 펜타우스 루키 3에베가 있네요. 얘가 방어 무시여가지고 시켜가지고 지금 오케이 수목은 면역으로 잘 붙었습니다. 역시 히드라는 매력적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천상의 투 같은데.
탑업에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하고요. 얘도 업그레이드 하고요. 기사 좋다. 지금 호백이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동력이 더 좋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견제해 보고요. 거룩한 교화의 투구. 아, 18, 23, 12, 14. 오, 사실상 뭐 끝났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다시 뭐 볼까? 거기 있고, 스티브 거기 있고, 알라크도 거기 있고, 와이스타는 너무 가자. 여기 어디 간다. 4레벨 배우겠습니다. 부활. 부활도 썼는데, 아, 이게 돼지 마법이 아니어가지고. 얘가 돼지 마법이 있어야 되는데, 돼지 마법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타자르는 어쨌건 부활은 배워주고요. 5745. 이게 너무 많은데? 스킬은 8개고, 아. 123. 문제는 얘거든요, 얘. 자르는 음악.
망각. 망각 있네. 아까 물마법 책을 얻어갖고, 그것 때문에 망각 쓸 수 있네요. 아끼죠.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고급 물마법. 서론트 플랫. 크로빌드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땀경을 좀 모으고요. 여기로 가서 코백은 병력을 또 뽑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고르본을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빼. 아깝이야. 한 번만 더 있었어도. 애교네요, 애교. 안 죽어요, 애들이.
225. 발라의 정당. 호백은 네, 뛰어가고 이만큼 나와있고 해몽도 볼래 배웠고 다시 피난티에 풀어 산이야? 얘가 미워해 브론 그래, 브로 하나씩 여기 하나 이쪽이 밑에 있겠네요 쪼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반대쪽 이렇게 있겠네요 정 바꿔주고 치그 말고 코베 밀 174 33 134 13 또 가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도 더 모아오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코베 가서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주고 코백한테 전해주라고 코백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고요 얘는 가서 병력점 모아가지고 정찰용인데 얘는 사이클롭스 없네? 여기가 제일 끝인가 보네? 그러면 드론 드론 아웃 아휴 마이크 맞다 아이 아파라 씨 더 있어
한번 서 있고. 데미지 안 바뀐 거 보고. 아, 치고 그래. 고르고는 아프니까. 코백 들어가요, 빨리. 치료 차단. 자, 올라가서 7차니까 오크 타운이 되고. 키리스 애들이 실상어 봤네.
킬도 없이 다닌다. 카자르는 앱에 짜가시를 먹고요. 맛있다. 지러보니까 얘 지금 에라시아는 사실 힘이 없는 힘이 없고 그렇죠? 스트롱홀드가 힘이 있는데 못 짓고 피투 또 내려와서 여기 다시 먹어야 되네 여기를. 아이 참 귀찮게. 호백 이거 먹을래 그냥? 이제 그만 갖다 줘도 되잖아. 코베이 가자. 코베이 가자 밀어버리겠습니다. 이 정도 병력이면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구나. 아이씨. 그렇지에. 탐색수라고 그 병참수랑 같이 있으니까 이동력 하나는 진짜 잘 키워놓은 것 같아요. 순간이도
아, 이걸 많이 죽었네요. 하나, 두 개. 이쪽에 있겠네요, 그러면. 하나는. 돌아가고. 또 하나 뽑아서. 호백 다시 저쪽으로 성으로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서 그냥 숙제하는 거. 오, 테렉? 테렉이. 신사구나. 아, 한 턴을 못 오네. 얘를 잡아야 되는데, 테렉을 잡아야 되는데, 한 턴을 못 오고, 그러면은, 병력은 다 뽑아놨으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피해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올라가고, 크로스버트. 소급치, 마나가 30이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병력은, 네, 여기에서, 최대한 손실을 많이 주고, 잡는 걸로. 그냥 올라가.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근데 귀찮은 것 같아. 너 그냥 여기서 쉬어. 튕기나? 밑도 끝도 없이 업데이트 한다고. 병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붙었어도 아 이긴다는 보장 못하겠네요. 망가. 에베가 8마리 된다는 건데 그러면 테레 9838 망가 했잖아. 차도 못 내겠는데요 이 정도면. 말고 제 오크를 때려야지. 오크를 오크가 아픈데 요거는 조금 아프겠네요. 자, 코베 브로길드는 역시 올려주고요. 코백은 가서 성을 먹는 임무를 사이클럽스 동굴이 없어? 아씨. 수정 20개가 필요한데 수정 2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차원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됐지? 이건가? 아 다음에 이거 수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빨간색 제우도 없애야 되겠어요. 너무 줄었어. 그러나 말거나 일단 코백 달려가고요. 브로빌드 집중 하고요. 테렉이 장난 아니네. 너 얘기하는데 왜 들어왔어? 수백, 수십, 뭐해, 이런 거. 일단 혹시 모르니까 탈출탄을 만들어 놓고요.
이건 못 이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무서워. 좀 돌겠습니다. 맵을 좀 돌겠습니다. 테렉, 테렉. 20, 24, 10장 15. 아, 대지마마 고급이었어도 한 개 나올 텐데. 이제 붉은색 애들은 조금 저렇게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보라색이 여기서 하나 또 있는데 방금 어디서 보였지? 그렇지. 일단 타자를 여기 넣어야죠. 그러다가 이제 쟤는 없어질 것 같아요. 빨강새 성이 없길 바라며. 자, 에베 모아주고, 세토스 왕 모아주고. 아, 뽀빠 조금 남는 거. 얘네가 동력을 못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대조까지. 얘를 지어주면 오버도 이런 애들은 제가 충분히 데리고 다니면서 쓸만한 것 같아요. 골프. 카자르가 다 있으니까 골프를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이템 많아. 골프 아이템을 이렇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골프 좋다. 스트마스트 골프.
또 있구나. 3명 더 있구나. 그러면은 코백이 아니고 프로 길드가 크리스탈? 그래, 크리스탈 좀 딸린다. 하자루는 골프는 여기로 들어가고 그로길드가 여기를 밀어서 치료 깜짝깜짝 거렸는데 피곤했는데 안됐다. 그건 충분하고요. 돼지마법 배운 애가 없어. 기원 떴네. 골마법 중급인데. 20. 코백은 가까이 있을까? 코백 병력을 타자르 어딨지? 타자르가 여기를 밀어주고요. 타자르가 여기를 밀어주고 이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고급 공격술 그리고 로빌드 히드라만 좀 보충해주고 나머지 편력들은 뭐 고르곤 좋네요. 고르곤 고르곤 일단 좀 여기 있어봐. 로빈드가 이게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 있고 히드라가 11마리 고르곤 없네. 얘는 11마리 코백이 코백하고 얘하고 일단 편히 붙여보자. 소골드 이거 223마리 41마리 17마리 가 있고 47마리 이동력은 로빌드가 다시 카다리에게 151마리 또 놔두고 207마리 한턴 잡기 좋고 이거 잡고 해외가 좀 애매하고 행운 잘 뜨고 이동력 일단 이동력 이렇게 올렸다가 싸울 때는 이걸 갖고 싶고 방어력 3 여기도 갖고 싶고 4, 3 이것도 주고 여기도 이렇게 갖고 또 빌드는 올라가고 전기가 얼마 되나 코백은 올라가고 타자르는 쪽으로 와서 다음 주 병력 모아서 넘어가는 걸로 자 이제 타자르는 여기에서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아 얘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두 종류죠. 그 나머지들은 그냥 뽑아 놓는 걸로. 네. 그리고 타자르는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이동하면 되고 다시 옮겨갖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가고 여기 아래에서 여기는 그냥 뽑아놓고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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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다시 이걸로 바꿔주고 사기하고 행운 받으면서 차르나 잡고
여기가 성교수인데 이게 고급 전술이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쟤를 망각 한번 보고요. 선빨 선빨 부활로 좀 살려내고 으아씨 쉬고 2로 4선 오케이 좋을 것 같고 시방가 진짜 능력 보충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상황 보니까 아무리 능력치가 좋아도 능력이 안 되면 핵 잡아내면 거의 뭐 이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골프 장단 올라가 있고 가 있고 나도 올라가고
아타자르가 이번에 여기 없겠죠 당연히. 이거 한 6마리 있네. 뽑아놓고 못 볼게. 프로길드가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걸로. 프로길드가 내려와서 공격을 올라가고요. 타자르는 다시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있나? 아니네. 아, 두 개. 더 위에 있나? 됐구나. 500은 들어가고, 프로길드는 어디냐? 여기가 15. 아, 참, 애매하게 있네. 끝나고 얘기야. 뭐 얘기는 이래. 뭐가 다르다는 건지. 아, 근데 여기가 그, 적이 없어서. 폭력을 뒤에서 모으기로 하고요. 그 빌드는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 모아서 타자르 움직여야지. 세 마리씩 죽으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구나. 순간이도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려고 제가 타자르를 했어요. 이러려고요. 타자르는 진짜. 아, 돼지가 안 뜬 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돼지가. 거울도. 아우, 느려라, 씨. 뭐 말이야, 알키엠.
조금만 더 쉬다가 다음 주에 병력 모아가지고 저 중앙에 있는 저 병력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그레이드 좀 하고 그래도 싸울 거면 이 보루라도 있는 데서 싸워야지 싸워야 하지 않겠어요? 크루세이드도 좀 있고 좀 모으고 호백이 달리고요. 다들 뭐가 됐구만 이제 뭐 세 마리 또 이런 이성 같은 거네요. 없으면 안 되지. 프로길드. 이렇게 능력을 쭉 봐서 세트를 해주고요. 그렇지. 일단 성 위주로 성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역시 히어로즈 다워요. 2시간 넘게 걸렸고요. 타자르가 이동력이 좋으니까 오토 아우 어우 귀찮아 아 영어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성이 또 있을까요? 그렇지. 화성 안에서 지키는 걸로 저 본성들 저거 아무것도 지치도 않고
얘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 하나 아니면 저쪽에 하나 더 있을까? 공성은 네, 이런 맛이 있죠. 21, 16, 10개. 소급지, 소급지 1. 뭐 하나 남았나? 자주색의 영웅들이 그를 잡아버렸으므로 그는 패배했습니다. 이분 자주색의 보라색이구만. 축하합니다. 모든 적들이 격파되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타자르 매력적이지 않나요? 타자르? 제가 타자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병력 얼마 뽑아가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7777. 전리품은 885점 받았네요. 또 던전 강마대는 380점. 여왕폐하 만세가 955점. 정성비를 키우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해방과 국왕폐하 만세가 두 개가 새로 생겼네요. 뭐 재미있었어요. 네, 타자루 가지고 누비고 다니는 이런 시나리오도 재밌었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그 일단 이 전리품에서 세 번째 탐욕이라는 맵은 전체적으로 습지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습지였기 때문에 이동력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포트리스로 하는 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타자르 같은 영웅들을 잘 키워놓으면 그게 뭐 대지마법의 그 중앙에 있는 캐슬성에서 뭐
귀환 정도만 떠준다 그러면 더 쉽게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돌아다니면서 다 깼기 때문에 탐색술, 병참술 다 넣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깼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만한 그런 거였습니다. 공략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34분이나 방송을 해서 지금 눈도 아프고 피곤합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 찾아뵙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